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볼보 XC60. 신차 아닙니다. 나온 지 7년 된 차예요. 중간에 부음 변경 한번 하긴 했는데 부음 변경할 때도 뭐 그렇게 많이 바꾸질 않아서 2017년도에 나온 그 모습과 거의 다를 바 없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요 차 한번 샀었죠. 한 1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 정말 만족스럽게 탔는데 야, 그때 회사가 망했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팔았어. 그때 한 돈으로 생활비도 좀 쓰고 주식회사 미디오토의 자본금이 됐었던 차. 그때 생각하면 아 그때도 진짜 실업급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나온 지 7년이나 된 차를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갖고 온 거는 요거 때문에 요거 저공해 자동차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그냥 거의 내연기관과 다를 바 없는 약간의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저공해 자동차가 되면서 남산터널 왔다 갔다 그럴 때 통행료 없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50% 할인 이런 거 다 됩니다. 하이브리드만 이런 거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온 것이기도 하고 광고 때문에 그 광고할게 해가지고 유료 광고 포함이에요 이거. 띠리링 띠리링 유료 광고 포함이라서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볼보의 디자인이 제 마음에는 이게 90% 이상 마음에 듭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나온 지 7년이나 됐는데 올드하다는 느낌 안 들잖아요. 2017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도 그때 트렌드에 맞았는데 지금도 맞아. 유행을 쫓아서 만드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본질은 정성입니다. 정성. 우리 이케아에서 가구 사도 아버지가 손으로 이렇게 다 만들고 조립해가지고 줘야 되잖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태동됐던 이 북유럽 겨울 때는 거긴 밖에 못 나갈 정도로 추워. 그때는 온 가족이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집에 가족들이 몇 달씩 모여가지고 사니까 당연히 집을 꾸미지. 맨날 집에 있으니까 아빠가 막 뚝딱뚝딱 거려가지고서는 아들 의자도 만들어주고 뚝딱뚝딱 거려서 딸 책상도 만들어주고 가족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던 이게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유행을 쫓아서 막 만들고 이게 아니야. 그냥 정성 가득하게 단단하게 만든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유행을 따르는 무슨 라인을 하나 집어넣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형성스럽게 만든 느낌이 들잖아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뼛속부터 쫙 해석을 해가지고 만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고 이런 거야. 미디어 오토. 실내를 보면은 유행에 뒤처지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꾸밈이 있는 형상이 아니고 나무는 나무답게, 금속은 금속답게, 스피커는 스피커답게 이런 게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에요. 나무 끝에는 금속으로 이렇게 딱 마감을 해서 여기 그냥 나무로만 돼 있었으면 얼마나 마모가 많이 되겠어요. 마모 방지를 위해서 금속으로 테두리를 쫙 감싸고 여기다가 스웨덴 국기를 딱 넣어서 재치있게요 디자이너가 처리를 한 거죠. 저거 정말 박수. 저거는 진짜 나도 생각을 못했어. 그냥 스웨덴 국기 넣어놓은 건 줄 알았어. 오레포스사에서 공급받는 크리스탈 기어노브 같은 거 넣어서 고급감을 좀 살렸고 금속 커버로 돼 있어가지고 바워앤윌킨스 스피커 들어가 있고 아주 질 좋은 나파 가죽으로 딱 마무리를 했고 럭셔리 카를 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힘 꽉 줘가지고 우리 고급차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든 느낌이 드는데 볼보 CEO가 볼보는 럭셔리하지 않다라고 그냥 저한테 얘기해줬거든요. 볼보는 럭셔리 브랜드 아니야. 볼보는 그냥 잘 만든 자동차, 안전한 자동차야. 지금 봐도 이게 7년이나 된 인테리어인데도 빠지는 게 없어요.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 그리고 컵홀더도 이렇게 매끈하게 감출 수 있고 북유럽의 부엌 수납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셔터식으로 닫는 커브가 있거든요. 북유럽의 생활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디테일로 잘 만들었습니다. 사실 볼보는 안전만큼은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라고 자동차를 계속 만들던 회사예요. 가족이 너무 소중해, 우리 사람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볼보는 계속 안전한 차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질 않아서 많이 팔리진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회사가 좀 어려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 회사한테 팔리고 막 저 회사한테 팔렸죠. 포드에 팔려 가지고 몇 년 동안 포드 산하에 있다가 2010년도에 중국 지리자동차가 포드가 갖고 있던 볼보의 지분을 전량 인수를 하면서 지리자동차가 대주주가 됐죠. 그게 2010년도인데 그때 우리 힘을 다 합쳐서 차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막 으쌰으쌰으쌰 한 게 2015년부터 툭툭 나온 겁니다. 2015년도에 XC90, 그 다음에 S90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XC60 나오고 뭐 S60 나오고 줄줄이 1년마다 한 대씩 이렇게 툭툭툭툭 내놓는 게 다 이렇게 럭셔리하고 막 1억이 넘는 차에나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오디오와 엄청난 가죽 소재 이런 걸로 시장을 완전히 다 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볼보는 주문해 놓고 막 1년을 기다려야 되네, 2년을 기다려야 되네 막 이랬었잖아요. 나온 지 7년이나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건 5개월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여전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내가 실제로 XC60 갖고 있을 때 가족여행을 가장 많이 다닌 것 같아요. 뒷좌석 승차감도 물렁물렁거리지 않고 팽팽한 편인데도 아이들이 볼보에 앉으면은 참을미를 안 해. 장거리를 가도 부담이 없어. 여행을 다닐 때마다 제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지고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딱 들어가서 앉으면은 주먹이 2.2개 정도 들어가고 에어컨 송풍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뒷좌석도 질 좋은 난파 가죽 금속 커버로 되어 있는 바워앤윌킨스 오디오 1억 원 넘는 차이나 있었던 디테일인데 이런 디테일들을 다 넣은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된다. 안전하지 않은 건 안 해 얘네들이.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는데 가죽 소재도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안합니다. 요즘에 전기차 나오면서 뒷좌석 공간 뭐 널찍하고 뭐 이런 차들 많이 나오지만 7년 전에 나온 XC60도 뒷좌석 공간은 어디 밀리지는 않는다. 유료 광고 포함이라서 내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전에 이거 산 적 없었으면 지금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얘네들도 그 사이에 원가 절감을 좀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시트 뒤에까지도 다 나파가죽으로 해놔가지고 바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뒤에는 그냥 인조가죽으로 색깔 맞춰가지고 그냥 원래 이랬었나? 좋습니다. 하여튼 트렁크 잠깐 봐야죠. 응. 아 근데 잠깐만 이게 100점짜리 문짝이에요. 소리가 단단하고 묵직하게 빡 다치잖아. 통문짝으로 만들고 고무 패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맷중으로 했어요. 여기 풀로킹 처리된 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발포고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쪽도 한번 이렇게 또 막았고 안에도 발포고무로 또 막았고 여기 유리창 있는데도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한번 이렇게 감싸고 이런 거 진짜 고급 차에나 들어가는 디테일이거든요. 다시 봐도 진짜 잘 만든 차입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 러기지 커버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올라가 짐 실을 때는 이렇게 올리라는 거지. 그리고 짐 다 실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고 아주 쓸모있게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트렁크 넓이도 동급의 다른 차에 비해서 뒷바퀴 위쪽에 서스펜션 구조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불쑥 튀어나오지 않고 트렁크를 네모 반듯하게 널찍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트렁크 밑에도 수납 공간이 이만큼 있고 더 밑에를 이렇게 보면은 요 서스펜션에 저 우유 색깔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저게 서스펜션이에요.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되어 있는 스프링이 아니라 볼보 XC60이나 XC90은 탄스프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 쇼거쇼바가 바퀴 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코일 스프링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 리프 스프링으로 된 거는 그냥 바로 딱 돼 있단 말이야. 바퀴 위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여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짐 공간이 쾌적하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모로 실용적으로 만든 차입니다. 요 정도까지 보고 달려보기 전에 엔진룸도 잠깐 봐야죠. 엔진룸. 엔진은 2리터 가솔린 터보 250마력짜리입니다. 거기에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볼보의 엔진룸 을 보면은 제일 특징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엔진을 꽉 잡고 있는 게 차원이 다르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알루미늄에 안에다가 진동을 흡수하는 고무와 뭐 이런 것들로 든든하게 잘 잡고 있어서 이런 것들만 봐도 약간 고급차 느낌이 나죠. 요 정도까지만 보고 바로 달려보기 전에 광고! 차를 한번 바꿔보시죠. 순수한 디자인과 안정된 주행감, 탁월한 안전에 최상의 음악까지. 볼보 XC90은 여전히 좋은 선택입니다. 차량이 출시된 이후 세부사항의 변경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의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설명되어 있거나 표시된 장비 중 일부는 특정 국가에서만 구할 수 있거나 구입하는 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문하기 전에 볼보 딜러에게 최신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차량의 수입 판매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가격, 색상, 소재, 규격 및 모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누님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아리아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 들려줘.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 들려드릴게요. 오디오도 진짜 1억 원짜리 이상에나 들어가는 소리예요. 딱 7천만 원입니다 이게. 아리아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안 들리던 소리까지도 막 들리고 와 진짜 이거는 오디오는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아리아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 그렇지 이해하지 못하지. 그게 뭐냐 그게. 진짜 이 공연장에 온 느낌. 와 진짜 음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진짜 음악 감상실이 하나 필요하시면은 볼보 XC60 뭐 XC90 뭐 S90 다 바워앤윌킨스 오디오로 선택 옵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돼요. 자 여기 30km로 이렇게 가는데 세차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서스펜션을 좀 더 다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XC60을 제가 타고 다닐 시절에는 이제 초창기 물량을 샀거든요. D4를 샀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이제 B5 가솔린 엔진이거든요. 근데 이건 승차감이 이거는 좋아졌어. 그 사이에 개선이 됐나? 물론 뭐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조금씩 올라오는데 타이어는 되게 좋은 걸 꼈더라고요. 미쉐린 레티튜드 스포츠 3인가 껴있는데 요거 주의하셔야 될 게 서머 타이어입니다. 지금 여름이니까 이게 그립도 좋고 타이어에서 승차감도 좀 꽤 좋게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겨울에 조금 미끄러질 수 있어요. 이게 여름용 타이어예요. 핸들링도 뭐 SUV 치고는 괜찮고 이게 볼보는 사실 막 스포티하고 막 뭐 이런 차는 아니잖아요. 그냥 가족끼리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인데도 핸들링이 잘 나옵니다. 핸들링이 기대 이상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거 돼요. 이런 거 가다가 갑자기 박스가 딱 있어. 피하는 거는 완전히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피할 수 있어서 진짜 안전해 볼보다 급하게 이렇게 막 틀 때 조금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무슨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회피 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회피 코너링 확실히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의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팀앱 오토부터 해서 뭐 플로라든지 공기 질 이런 것도 하면은 지금 뭐 미세먼지 PM2.5가 뭐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는 앱을 계속 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 모드는 따로 없어요. 주행안정장치 끄는 것도 요 안에 들어가서 끌 수가 있는데 주행안정장치 요즘에는 끌 일이 없어요. 슬슬 갈 때도 좋아 이거 핸들링도 좋아. 볼보가 진짜 딱 이 플랫폼 요 디자인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전기차 딱 만들었으면은 이거 한 번 더 샀을 것 같아. 제네시스 GV70은 그거 그대로 전기차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볼보는 왜 그걸 못할까? 볼보 XC60이 이렇게 완성도가 높고 디자인도 거의 완벽하고 뭐 오디오라든지 시트라든지 이렇게 좋은데 이게 가솔린 2.0 엔진밖에 없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핸들링이 정말 뒤에 판스프링으로 해도 뒤에 잡아주는 게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잔진동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잡아주고 이렇게 크게 돌아갈 때 크게 눌리는 거 좀 덜 눌려지게 해서 롤이 좀 있긴 있는데 아주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 7,000만 원짜리 SUV에 이 정도면은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여기 국도를 한번 나가볼게요. 띠리링 띠리링. 이 8단 자동 변속기는 그냥 아이신 변속기거든요. 변속기 틈이 없이 잘 연결시켜주고 제 거 볼보 SC60 탈 때도 변속기가 좋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이거는 변속기도 괜찮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신호대기에 이렇게 멈췄을 때 시동 꺼지죠. 시동 꺼질 때도 꺼지는 거 같지 않게 아무 진동 없이 꺼지고 시동 다시 걸릴 때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그냥 걸려버리죠. 가속방지 턴 넘었을 때 이 느낌도 적당하단 말이에요. 승차감이 좋은 차는 아닌데 차를 이렇게 진짜 잘 잡아줘. 차가 불필요하게 막 흔들리거나 과장된 움직임을 보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도 차 만들 때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데 진짜 그 이상으로 막 돈 아끼지 말고 만들어.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경쟁사들이 이겨야 돼. 이렇게 힘 빡 줘가지고 만들 때가 있어요. 그게 XC60, XC90 지금 팔고 있는 볼보가 자동차가 볼보 딱 하자마자 힘 꽉 주고 만들었을 때의 볼보거든요. 볼보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기존에 2000년대 초반에 포드가 갖고 있었던 볼보 시절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같은 회사에서 만든 차일까? 의문이 생길 정도로 정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차입니다. 그래서 나온 지 7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도 지금 팔고 있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뒤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게 유료 광고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딱 7천만 원에 이거보다 좋은 선택 택이 있을까 싶어요. 단 한 가지 좀 불만은 이 통풍 시트가 있거든요. 통풍 시트가 이게 소리가 좀 많이 나요. 통풍 시트 키니까 소리 확 나잖아요. 통풍 시트는 현대 기아가 짱이다. 시속 100km까지 볼보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면 6.2초라고는 하는데 그건 어떤 상황에서 측정을 했길래 6.2초인지 오타 같아. 이거 아무리 해도 저는 진짜 잘하면 7초 때 나오고 그냥 보통 땐 8초 때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게가 1.9톤이에요 사륜구동 장치 들어가 있고 뭐 가볍게 만든 차는 아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든든하게 넣고 이러다 보니까 무게는 1.9톤 그리고 250마력짜리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요 정도 스펙이면은 그냥 8초 정도예요. 8초 정도 저대 했을 때도 한 8초 정도 나왔었고 오늘도 그냥 8초 정도 나오면 잘 나오겠다 생각은 하는데 헷가닥 해가지고서는 6.2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그죠. 8.15초. 무슨 6.2초예요. 홈페이지 수정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0마력짜리 차인데 SUV에 1.9톤이야. 그러면은 사람 태우면 2톤 넘어가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8초예요. 제가 여기다 여기 세워놓고 잠깐 홈페이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진짜 내가 아까 잘못 찾아봤나? 250마력에 6.2초로 나오잖아요. 볼보콜이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보시면은요, 요거 7.9초로 고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서는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됐나? 무슨 뭐 질소 부스트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6.2초는 한 2, 30마력 뭐 이 정도 돼야 돼요. 아마요 6.2초는 T8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수치를 아마 적어놓으신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속 주행할 때 주행감, 직진성 뭐 이런 것들 아주 괜찮고요. 반자율 주행으로 들어갈 때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세팅하고 싶으면 위에 버튼, 좀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밑에 버튼. 제가 2018년도에 샀을 때도 반자율 주행 능력이 꽤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잘하네요. 근데 이거 되게 오랫동안 이걸 한다. 이거 운전대 잡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반자율 주행 장치는 이렇게 타시면 안 돼요. 그냥 진짜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앞차와 거리를 감지해 가지고서는 정말 잘 가는데 진짜 이게 아 조용하십시오. 아 이거 요즘에 흔들어야 되는 거네요. 정전식은 아닌가 보네요. 자, 하여튼 여기까지 볼보 XC60 B5 2025년형 저공해차 인증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남산 터널 통행료 안 내고 가도 되고요. 공용주차장 50% 할인 뭐 이런 것들 저공해 자동차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까지 전해드리면서 볼보 XC60 2025년형 시승 느낌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 7년 됐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또 사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또 살 새가 어딨어. 지금 사고 싶은 차들이 지금 막 이렇게 요즘에는 전기차로 채워져가지고 내연기관 차들은 이렇게 몰다 보면은 전기차 사야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